2014년도 다시 뭉쳤을 때 이 노래 듣고 참 많이 울었는데 차에다 맨날 매일매일 틀어놓고 다니는데 아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 멤버들하고 막 좋았던 기억, 속상했던 기억들이 그래서 지금 또 이 노래를 들으면 그 2014년도 다시 뭉쳤을 때 그때가 생각나. 그때 그 기분이. 날지 못하는 너를 보면 자꾸만 내가 보여서 혼자서 우는 너를 보면 왼쪽 가슴. 저는 사실 G.O.D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나서도 부담감과 계속 같이 할 때는 되게 좋은데 떨어져 있으면 걱정이 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진짜 우리 노래처럼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여행도 사실 계획할 때 아 이게 내가 맞는 같이 가서 좀 너무 불편하게 하거나 멤버들한테 좀 그런 걸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오 좋다. 예! 내가 백조로 변한다 해도 소용없었지. 항상 두려워요. 뭐가 됐든 연기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G.O.D라는 그 이번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같이 뭉치게 또 하는구나. 또 이 힘으로 또 얼마간은 또 힘낼 수 있지 않을까. 데니도 그럴 거예요. 아마 이번 여행하면서 진짜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. 지금 많이 힘들지만 아 힘내야겠다.